의림지 와 있습니다. 굴에 들어갈게요. 깜깜, 의림지 전미애가 간다. 의림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어요. 밤 야경입니다. 의림지 야경입니다. 폭포 소리 들으면서 의림지 가고 있습니다. 키키스타에서 의림지 와서 전미애가 간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밤의 야경은 이렇네요. 전미애가 간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페 어느 날이 있어요? 의림지 혼자 걷고 있습니다. 물소리 들으며 걷고 있어요. 정자 올라갈까 말까? 물소리 너무 좋다. 폭포 소리. 폭포, 용추 폭포. 용추 폭포. 와, 엄청나네요, 소리가. 뭔 소리예요? 물소리? 와, 용추 폭포 물소리. 뭐 천둥 울리는 소리 같아요. 멋있다. 잘 왔다. 잘했네요. 네, 의림지 여러 번 왔는데 밤에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의림지에 용추폭포. 이야, 폭포 소리 대단하다.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이 또 새롭네요, 그쵸? 야경이 전보다 화려하지 않아요. 많이 불이 꺼졌어요. 오늘은 이렇게 많이 불이 꺼져서, 예. 늦어서. 밤이니까. 날씨도 쌀쌀한데, 마음은 따뜻해. 여행이라. 수지화 신고 갑니다. 수지화 신고. 좋은 신발 신으니까 정말 좋은 곳으로 데려가네요. 아, 멋있다. 이 밤거리. 이 버드나무. 쭉쭉쭉 늘어난 이 버드나무 보세요, 여러분. 버드나무, 이야.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주주주주 보이시죠? 이 버드나무 멋있네요. 이야, 이 버드나무 너무 아름답다. 와,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쭉쭉 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의림지 야경 구경하세요. 전미애가 간다. 의림지 야경, 멋있다. 고맙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아, 예. 미국에서, 예, 본다님, 감사합니다. 박수 응원, 감사합니다. 박수 응원. 미국도 보여주세요. 의림지 충북 제천이거든요. 이야,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이 소나무도 아름답고. 이야,
조용한 곳에 왔습니다. 이제 폭포 소리가 좀 멀어졌네요. 아, 날씨 여기 되게 추워요. 겨울이에요, 겨울. 저는 봄옷을 입고 왔는데 제천에 딱 오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겨울옷 빌려 입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의림지의 밤 산책은 겨울옷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나는 그 느티나무 너무 멋있었어요. 느티나무, 이 나무들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보세요. 야, 이제 새순이 나기 시작하고 꽃망울이 막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오랜만에 여유를 갖고, 지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여행을 왔는데요. 잘 왔어요. 잘 왔어. 여행은 여러분도 언제나 가실 수 있는 곳이 여행이고요. 예,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여행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미애가 간다. 의림지 야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소나무 좀 보여드릴게요. 멋진 소나무가 푸르게 푸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아, 엄청 소리가 나가요? 엄청 공기가 좋고 얘네들이 지금 저희를 이렇게 환영해줘요. 안녕 얘들아, 예쁘구나. 아, 너네들 너무 예쁘다. 아, 제천시 캐릭터인데요. 아, 제천시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녕, 반가워. 아,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이고, 예뻐라. 안녕 얘들아, 제천시입니다. 아, 야경. 제가 소나무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야, 이렇게 소나무 파릇파릇 푸릇푸릇하죠? 역시 소나무, 푸릇푸릇한 소나무입니다. 아, 제천시. 여기 이렇게 좀 읽어드릴게요. 이 호수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제천 의림지. 저는 누가 걷고 있을까요? 바로 이분과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혼자. 의림지촌이에요. 의림지. 의림지 산책 나왔어요, 같이. 혼자 여행 왔는데, 걷는 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 이 나무들 마음에 드네요. 소나무 안녕. 오랜만에 오는 의림지예요. 야경을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보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편안하게 한산하게 걸어봅니다. 우리 키키스타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여행지를 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하트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아, 참 좋네요. 여러분도 이제 집 가까이 밖을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환영해 줄 것 같아요. 의림지 안녕. 조용하게 걸어봅니다. 지금까지 의림지에 함께 걸어온 전미애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